자, 심층 인터뷰 오늘 3프로TV 이코노미스트 김한진 박사님 나오셨는데요. 전반적으로 큰 주제는 적정 장기 금리 수준이랑 금리의 증시 영향 그리고 중국 부채 이슈 얘기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럼 모셔보겠습니다. 김한진 박사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제가 뭐 주제는 얘기했는데 네. 전반적인 서머리를 짧게만 말씀해 주신다면요. 아, 네. 지금 금리 논쟁이 조금 지난주에 잭슨홀 미팅 이후에 뭐 그전부터 불거졌습니다만은 그렇죠. 장기 금리가 뭐 4% 위로 치솟은 게 조금 됐죠. 에, 그래서 지금 8, 9월 특히 좀 중장기적으로도 연말까지 미국 장기 금리의 향방이 좀 주식시장 전체적인 자산시장에 조금 향방을 가를 또 시그널이자 굉장히 중요한 펀더멘탈 요인인 것 같아서 좀 금리의 향방 그리고 이 고금리가 어떤 걸 의미하는지 예. 조금 짚어보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금 천천히 내려갈 것 같아요. 금리는. 내려가긴 내려가는데 그런데 지금 논쟁의 초점은 하반기 내지는 뭐 한 두어 달 문제가 아니고 네. 좀 긴 프레임적인 문제죠. 트렌드. 트렌드상으로 저금리 시대는 결국 안 오는 것인가 라는 이제 퀘스천이 시장에 조금 확산되고 또 앞으로 이 중금리, 초저금리 시대로 다시 되돌아가지 못한다는 그 부분이 자산시장에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두 달 이슈가 아니고요. 앞으로도 계속 좀 말씀드려야 될 주제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좀 큰 두 번째로는 아무튼 중국 얘기죠. 중국이 지금 조금 아픕니다. 서방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안 좋잖아요. 무슨 당장 금융위기라도 터질 것 같은 네. 그러한 불안감이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런 우려는 없다. 없다. 조금, 네, 그 가능성이 적다라고 말씀드리고 다만 중국의 양적 성장, 네. 중국의 GDP 성장률은 향후 한 2, 3년간 우리의 예상보다는 상당히 낮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에는 거시경제적으로 굉장히 좋지 않은 뉴스가 되겠죠. 기대하지 마라. 네, 금융 시스템적 문제라기보다는 성장률의 둔화로 우리가 접근해야 될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부터 아까 이제 장기 금리 이제 말씀하셨는데 네. 이 8월 초 들어서 10년물 국채 금리, 뭐 30년물 국채 금리도 올랐지만은 좀 많이 올랐잖아요. 또 오른 요인이 좀 뭐가 있을까요? 아, 오른 뭐 요인은 저는 뭐 뭐니 뭐니 해도 예. 돈 많이 풀어서 그렇습니다. 돈을 많이 풀었고요. 미국 총통화가 어마어마하게 풀렸잖아요. 한 100년간 풀릴 돈이 지난 2, 3년간 풀렸잖아요. 네. 지금 뭐 공급망 차질이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다, 뭐 그런 요인이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안 준 것은 아니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연준의 일종의 물타기다. 이렇게 네. 사실은 돈을 많이 풀어서 그 대가를 받고 있는 겁니다. 사실 2010년부터 2017년까지가 제로금리였습니다. 그리고 벤 버냉키 연준 당시 의장 시절에 QE1부터 QE3까지 했잖아요. 특히 QE1은 뭐 조금 약간 간보는 QE였고 자산을 매입하는 중앙은행의 비전통적 좀 금융완화 정책이라고 부르죠. QE2는 사실은 무제한 매입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잠깐 좀 기억을 되짚어보면 QE2는 무제한 매입이었고요. QE3는 모든 자산을 다 매입하는 그런 QE1, 2, 3가 있었고 이번에 코로나19 때 QE4를 했습니다. 네 번째 QE를 했거든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2010년부터 7년간 제로금리 그리고 네 번에 걸친 양적 완화. 이게 결국에는 물귀신처럼 인플레이션을 앞으로 좀 몰고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플러스해서 사실 코로나가 터질 때쯤 요걸 이제 틀어 막으려고 그랬는데 코로나가 갑자기 터져버리는 바람에 네, 운이 없었죠. 그때 이제 또 트럼프가 예, 예. 계좌에다가 뭐 $1,000, $2,000씩 네. 꽂아주고 네. 이런 것도 조금 당연하죠. 뭐 재정 지출, 아. 예, 그다음에 직접적인 가게 말씀하신 돈을 꽂아주는 예, 가게 지원책 예, 그리고 뭐 전쟁으로 인한 서플라이 체인의 문제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같이 어우러졌죠. 그래서 복합적인 인플레이션이 있고 파월 의장이 지난 주말에 잭슨홀 미팅에서 조금 짧은 연설을 했죠. 예, 짧은 연설을 했는데 그 내용을 뭐 시청자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뜯어보면 굉장히 심오한 얘기가 많이 숨어 있어요. 굉장히 심오한 얘기가 많이 숨어 있는데 네. 제가 기억나는 것은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중립금리 수준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세 가지 불확실성을 얘기했는데 첫 번째 불확실성은 중립금리. 중립금리는 스웨덴 경제학자인 크누크 빅셀이라는 사람이 저축과 투자가 일치하는 인플레이션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러한 금리 수준을 얘기하는 건데 약간 이상적인 금리 수준이죠. 이론적인 금리 수준이고 이 금리 수준에 대해서 시장은 파월 의장이 잭슨홀에서 중립금리를 연준은 우리 시장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높게 보고 있어요. 혹은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낮게 보고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돌려서 얘기했습니다. 불확실성이 있고 중립금리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정확한 중립금리의 수준이 어느 수준인지를 우리는 잘 모르겠다. 아직 파악됩니다. 네, 조금 관찰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래서 통화정책을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식으로 돌려 말했는데 이 얘기는 최근에 시장에서 떠도는 중립금리가 훨씬 높은 거 아니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5% 성장률이 나오는 국가에서 기준금리를 뭐 5%까지만 올리면 물가가 안 잡히잖아요. 근데 어느 누구도 연초에 미국 경제가 1분기 2.0, 2분기 2.4, 3분기 아틀란타 연은 뭐 5.9를 보고 있죠. 뭐 한 3%로 내려올 가능성이 높지만 아무튼 이 2.4 지금 뭐 3Q 뭐 3.0이라고 치죠. 네. 생각이나 했던 성장률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때는 뭐 곧 부러진다 네, 뭐 이런 얘기. 저는 3분기부터 솔직하게 고백드리면 3분기부터 제로 성장이나 마이너스 성장 들어갈 줄 알았어요. 네. 그래서 상반기 시장을 되게 보수적으로 봤거든요. 왜냐하면 6개월이나 9개월 후에 경기가 침체될 것으로 봤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진행되는 상황 그게 아니죠. 그래서 이 표를 한번 저기 정리한 걸 한번 보시죠. 장기금리 전망에 대해서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들 보고 있는지. 네. 지금 아마 시청자분들이 좀 이렇게 복잡하게 보이시지만, 지금 5% 모건 스탠리가 2.0에서 3.0 정도로 제일 낮게 보고 있고요. 네. 장기금리가 뭐 올해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적정한 페어 밸류. 공정가격을 그렇게 보고 있다는 말씀이고요. 빌 에커먼은 5.5. 그다음에 제이미 다이먼은 뭐 약간 4월 달에 얘기한 거지만 5.0에서 7.0 가능성에 대비하라. 그렇게 얘기했고요. 지금 최근에 전 재무장관인 레리 서머스가 8월 16일 블룸버그 인터뷰를 한 거를 보면 여기는 제가 안 써놨는데 4.75가 적정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빌 더들리 전 뉴욕은 연은 총재랑 좀 비슷한 의견인데 레리 서머스 하버드대 교수가 지금 보는 것은 장기 인플레가 한 2.5%인 것 같다. 조금 빌 더들리랑 비슷하게 보네요. 실질 중립금리는 1.5 정도 되는 것 같다. 그리고 텀 프리미엄은 0.75에서 한 1%인 것 같다. 뭐 거의 비슷하게 프리미엄 뭐예요? 텀 프리미엄은 단기채보다는 장기채를 쥐고 있는 사람이 더 높은 금리를 받으려고 하는 당연한 욕구가 있지 않습니까? 텀 프리미엄에 가장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미국의 국채 수급입니다. 그래서 재정 수지가 지금 계속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 이 차트를 보시면은 이거는 미국 의회 예산국에서
2050년까지 이렇게 전망을 한 건데 이게 마이너스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넷 인터레스트 그러니까 실질 이자 지급 비용만 한 7% 전체 그 순이자 비용이 GDP 이거 GDP 대비입니다. 이렇게 적자가 커질 것 같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 예. 이제 박사님 보여주신 그거 아까 뭐 4.5, 5.5 그런 것들은 네. 이게 최고점으로 9점까지 가고 이제 서서히 떨어진다는 건 표시인가요? 어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4.5 수준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10년물이 4.5 나온 거는 4.5 수준을 평균적으로 유지한다. 예, 4.5가 좀 공정 가격이다. 그런가요? 그러니까 뭐 경기가 안 좋거나 뭐 사람들이 채권을 뭐 딥다 사 들어가면 뭐 경기 침체가 오면 사람들이 채권을 많이 사겠죠. 그러면 이제 후다닥 내려가겠죠. 내려가서 뭐 4.5다 이러면 예를 들어서 뭐 3.5까지 떨어질 수 있겠죠. 하지만 또 경기가 좋아진다 그러면 한 5.5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평균 가격이 한 4.5 정도가 맞다. 지금 이런 그러니까 예측했을 때 그 날짜에 예측했을 때 조금 롱텀하게 봤을 때 이 공정 가격이 10년물이 혹은 30년물이 지금 빌 더들리 전 뉴욕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는 한 4.5 정도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장기 인플레이션이 과거보다 예전보다 조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풀어서 장기적으로 이 통화 유동성의 효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기타 등등의 뭐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또 뭐 지난번에 어쨌든 잭슨 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이 세 가지 불확실성을 얘기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이 첫 번째가 이 장기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좀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중립금리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했는데 중립금리에 대해서 어쨌든 연준이 이 불확실성을 갖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살짝 언급을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데이터의 불확실성을 얘기했습니다. 데이터는 노동시장의 불확실성이죠. 노동시장의 불확실성.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의 지금 구성 항목 중에서 주거비 서비스가 약간 상하방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 파월 의장이 그렇게 얘기했고요. 그리고 사실 이 부분을 제가 조금 되짚어 봤더니 주거비 서비스가 지금 내려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 물가 항목에서 주거비 서비스는 지금 기여도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네. 안정적으로. 그런데 집값은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미국에서. 그러면 내년도에 연준이 보는 시각은 그런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미국 인플레이션에서 주거비 서비스는 내년도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파월 의장은. 그래서 상하방 위험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잭슨 홀 미팅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러니까 지금 집값은 주거비는 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지고 있는데 기여도가 아래쪽으로 기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집값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시차를 두고 물가에 미치는 주거비의 특성상 내년도에는 미국의 물가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연준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비주택 서비스 이거는 중립으로 봤습니다. 파월 의장이. 그러니까 횡보 내지 이제 하락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최근 3개월은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은 긍정적이다. 라고 잭슨 홀 미팅에서 얘기했거든요. 이거는 이제 그래 중립. 나머지는 이제 내구재잖아요. 내구재는 안정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주거비도 지금 다 잡혔잖아라는 것이 아닐 수 있다라고 연준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파월 의장의 그 연설 중에서 불확실성의 내용 중에 조금 주목할 만한 것은 시차입니다. 시차. 예. 늘 얘기하잖아요. 통화정책의 누적적 시차가 지금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과도하게 긴축했다가는 나중에 쓸데없는 비용을 지출할 수밖에 없고 경제가 너무 이제 부러질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그거를 너무 이제 낙관적으로 봤을 때는 과소 긴축으로 인해서 물가를 잡을 수 없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신중하게 우리가 접근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마무리를 맺었죠. 그러면서 흐린 하늘 아래 우리는 별을 보고 항해하는 것과 같다. 자기가 선장인데 날이 맑으면 괜찮은데 흐린 하늘. 그러니까 데이터가 잘 안 보이고 시차도 안 보이고 중립금리의 불확실성도 있고 그런 흐린 하늘 자기가 쭉 오늘 언급했던 그런 내용의 불확실성을 얘기하면서 흐린 하늘이라고 비유하면서 우리는 어쨌든 신중하게 대처하겠다. 물론 제가 신중하게 대처하겠다 그러면은 뭐 그저 그런데 파월 의장이 신중하게 대처했다 그러면은 되게 와닿죠.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장기 국채 금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주식 시장에 있으니까 이제 주식에 대한 매력도 리스크 프리미엄이 올라가서 주식에 대한 매력도를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장기 금리에 대한 예측도 중요하고 언제가 고점을 찍고 또 막 내려오든 서서히 내려오든 그것도 중요한데 네. 그거의 관점에서 좀 예측 좀 박사님 해주시면 그 스피드 네. 그 속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4.2, 4.3, 4.2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10년물 국채 금리가 네. 그러면 언제 아까 이제 그 서머스 장관 재무장관은 4.7까지 올라간다 네. 이렇게 예상을 했고 근데 박사님 보시기에는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건지 아니면 여기서 멈춰서 뭐 더서히 내려올 건지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네, 뭐 대답하기가 좀 부담스럽지만 네. 장기 금리 예측은 참 어렵죠. 그렇죠. 네, 하지만 그렇죠. 이제 하반기하고 내년까지 연준이 어쨌든 그 통화 정책을 좀 긴축적으로 끌고 갈 가능성 그리고 채권 시장에서는 어쨌든 내년 대선까지 국채 발행 물량이 계속 증가할 가능성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한 지금의 한 4.5% 4.2, 4.2 정도 되지만 한 4.5%가 조금 맥스 같아요. 올해는 지금이 조금 고점인 것 같고요. 한 구분응선인 것 같고요. 더 올라가도 한 4.5 정도는 이제 좀 한계에 달할 거다. 그거는 결국에는 저는 이제 경기가 슬로우다운 될 걸로 보기 때문에 지금이 고점일 수도 있고 만약에 조금 더 올라가더라도 한 4.5 정도가 최대 당분간은 한 올해까지는 고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려가면 저는 3.3 정도까지는 내려갈 것 같아요. 국채 10년물 기준으로. 그거는 이제 국채 시장이 통상 매크로를 좀 잘 반영하는 집단 지성의 어쨌든 예견력 있는 변수 가격 변수라는 측면에서 내년도 상반기에 미국 경기는 좀 의미 있게 성장률 둔화를 맞이하지 않을까 그거를 선 반영하지 않을까 그래서 연말 정도는 한 3.2, 3.3 정도까지 지금으로부터 한 100bp 정도 내려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한 3.2, 3.3은 또 바닥일 거다. 그래서 만약에 3.2, 3.3 근처에 왔을 때 이제 또 애널리스트들이 많은 분석가들이 한 2.5 결국에는 3을 깰 거야. 그래서 채권을 더 사야 돼. 이렇게 얘기할 때 좀 그때 가서 생각해야 될 일이지만 지금으로서는 저는 좀 신중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좀 뭐 구루들이죠. 뭐 대단한 분들이나 아니면 투자은행들에서 예측하는 또 앞서 소개해드린 뭐 레리 서머스, 로렌 서머스 전 재무장관 이런 분들이 그렇게 보는 이유는 일명 타당성이 있고 저도 매크로를 볼 때 지금 연준이 얼만큼 그동안 누적적으로 벤 버냉키 시절부터 굉장히 누적적으로 통화량을 방만하게 관리해왔고 미 중앙은행이 어떻게 세계 경제를 망쳐왔나 최근에 책이 나왔는데요. 돈을 찍어내는 제왕 연준. 뭐 책 소개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되게 정말 연준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버냉키 시절에 네. 양적 완화를 반대하고 제로금리를 반대했는지. 그 다음에 세월이 한참 지나서 그게 후폭풍으로 어떻게 나타날 엄청난 후폭풍으로 나타날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경고했는지
그리고 연준 의장이 그거를 얼마나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서술했거든요. 그래서 뭐 그게 그 책에 나와 있는 얘기가 뭐 전부 뭐 진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팩트는 사실 돈을 방만하게 풀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는 게 네. 단지 하반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반기가 아니고요. 이게 좀 수년간 앞으로 제로금리 시대가 오지 않을 거다라고 지금 경고하는 메시지인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됐을 때 네. 자산시장은 조금 어떻게 움직일까? 예. 당장 하반기만 해도 금리가 뭐 3% 언저리까지 떨어지긴 하겠지만 그 이하로 떨어지지 않거나 앞으로 또 중장기적으로 장기 금리가 조금 하방 경직성이 있다라는 것을 시장이 인식할 때 주식 시장의 패턴은 어떻게 될까를 네. 조금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뭐 하반기에 금리가 떨어지는 이유가 경기가 둔화될 것을 떨어진다면 경기가 둔화될 것을 프라이싱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예측하면서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저성장 중금리 시대의 조합인 거죠. 하반기 매크로 상황은. 그러면 부채를 많이 갖고 있는 국가, 그런 개인, 기업들에 대한 부채 텐트럼이 여기저기서 일어날 것 같아요. 뭐 그게 뭐 엄청나게 뭐 폭풍을 몰고 오고 그게 좀 엄청난 금융위기로 이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어수선한 금융환경. 어수선한 금융환경은 금리가 떨어지긴 떨어져요. 떨어져서 휴 안도감을 내지만 많이 떨어질 것 같지는 않아. 근데 떨어지는 이유를 보니까 성장률이 둔화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당장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내년도 기업이익이 과연 월가의 컨센서스대로 올해 대비 한 12% 13% 증가하는 게 맞나? 포워드 EPS가? 이런 것에 대한 퀘스천이 계속 의심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들은 우량주에 집중할 것 같아요. 하반기에도. 그러니까 부채 많은 기업들, 뭐 CB 많이 발행한 기업들, 그다음에 재무적으로 약간 문제 있는 기업들, 신용등급 강등당하는 기업들, 그런 국가의 자산, 그런 국가의 채권 이런 것들을 피하죠. 저성장으로 가면서 금리가 떨어지긴 하는데 뭔가 많이는 안 떨어질 것 같아. 이러면 우량주 프리미엄이 오히려 올라가고요. 부실주 프리미엄은 떨어지겠죠. 내려가겠죠. 그리고 시장은 우량 성장주. 약간 성장률이 둔화되는데 이 기업은 성장해? 이 섹터는 성장해? 지금 최근에 뭐 우리나라 테마주도 그렇고 상반기 2차 전지도 그렇고 미국 시장의 뭐 AI도 그렇고 70주도 그렇고 다 성장주잖아요. 이 종목들이 하반기에 계속 달린다는 말씀이 아니라 또 얼굴을 바꿔가면서 다른 성장주를 내세울 것 같아요. 그럼 박사님 말씀은 주식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 네. 그런 업체들이 네. 좀 돋보일 수 있다 그런 네. 말씀이시죠? 성장을 하는데 돈도 많이 갖고 있어. 재무 비율도 좋아. 이런 기업들은 좀 미인 투표에서 투표를 많이 받을 가능성이 있고요. 아니면 금리가 떨어지면서 성장률의 전망이 성장률 전망이 조금 불확실해진다, 어두워진다 하면 아예 저 PER 가치주, 안정성장주, 망하지 않는 회사, 뭐 이런 뭐 저 PER 안정성장주에 조금 더 꽂히겠죠. 그래서 시장은 재무 구조가 굉장히 좋고 우량한 성장주, 그 다음에 저 PER 안정성장주, 가치주 이렇게 이원화되면서. 전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톱다운 아이디어를 말씀드리면 잘 모르겠지만은 네. 이제 FOMC가 이제 긴축 완화 정책을 올해는 안 했고 아까 말씀하신 잭슨홀 미팅에서 또 이제 당분간 긴축을 유지한다고 했는데 또 이제 아이비들 그러면 네. 내년도 2분기 네. 뭐 하반기 예측을 하잖아요. 그러면 네. 긴축 완화 정책을 하게 되면 금리를 또 인하하게 되면 또 10년물 국채 금리도 같이 좀 아까 3.3을 했지만 오히려 더 빠지는 게 아닐까요? 혹시? 그렇죠. 당연하죠. 네. 근데 언제 인하하느냐가 좀 문제일 건데요. 그렇죠. 네. 지금 원래 시장에 나와 있는 컨센서스보다 더 늦춰질 수도 있다라는 게 지금 핵심인 네. 거잖아요. 지금 뭐 연초만 해도 올해 4번 인하죠.
예, 하반기에도 뭐 하반기에 최소한 뭐 두세 번이나였고 예, 근데 지금 조금씩 후퇴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리고 이제 뭐 내년으로 이제 넘어갔죠 공은. 예. 예, 지금 컨센서스로 넘어갔는데 제 생각에는 그 아까 살짝 말씀드렸지만 내년에 주거비가 다시 올라갈 것 같아요. 주거비의 물가 상승 기여도가 올라갈 것 같아서 다시 좀 그 물가가 잘 안 잡힐 것 같아요. 근데 하반기만 해도 당장 물가가 잘 안 잡힙니다. 산수적으로 작년 하반기가 물가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기저효과 때문에 올해 뭐 MOM으로 플랫만 가도 0%만 가도 지금 CPI가 3.0이잖아요. 3.2. 연말에 12월에 0%만 가도 3.2입니다. 그냥 그대로예요. 예. 그러니까 안 떨어져요. 만약에 0.2씩 올라가면 한 3.8 돼요. 그러니까 다시 한 4%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년에 주거비까지 올해는 이제 하반기에 주거비가 약간 물가를 안정시키는 데 기여하지만 내년도에는 올라가는 쪽으로 기여를 한다. 이러면 모를 일이죠. 거기다가 지금 이제 실질 임금이 물가가 낮아지면서 플러스로 돌아섰잖아요. 네. 그러니까 소비가 안 줄어요. 하반기에 웬만해서는. 내일 졸트 보고서가 나오지만 현재까지는 실업률이 실업자 수보다 구인자 수가 많잖아요. 네. 실업자 한 명당 1.6개 일자리가 있고요. 사람들이 이직하면서 아직까지는 임금을 높일 수 있는 룸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파월 의장이 잭슨홀 미팅에서도 이례적인 노동시장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지금 이례적인 노동시장까지 지금 불확실성 요인인 거죠. 이게 노동시장이 약간 별난 노동시장이죠. 지금 미국이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이 부분도 내년도 물가와 금리에 어떻게 영향을 줄지 모르겠다라는 불확실성을 연준이 인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긴축 안 하기도 힘들겠다. 내년 여름까지는 인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여름이면 1년 동안인데 네. 1년 더 가요? 그러니까 중금리, 중물가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긴 시간에 이런 상태가 지속될 것이다 라는 게 결론인 거죠? 네. 한 가지 희망은 있습니다. 희망? 네. 희망이라고 그래야 될지 뭐 지금은 나쁜 게 좋은 거니까요. 좀 통화정책 측면에서는 네. 장단기 금리가 역전돼 있잖아요. 네. 심하게 역전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은행들이 대출을 축소할 겁니다. 하반기에 축소할 거고요. 축소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침체가 좀 뭐 침체라는 표현보다는 경기의 위축이 위축이 조금 빠르게 올 수 있다. 그래서 뭐 내년 중반에 올 가능성이 올 것으로 봤던 뭐 미국의 경기 위축이 연말 연초로 땡겨진다든지 그러면 이제 금리 인하 시점도 피벗 시점도 조금 앞당겨지겠죠. 이제 그 부분은 연준도 아마 와치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인플레이션이 안 떨어지는데 경기 위축된다고 인하하나요? 아니요. 먼저 이제 경기 위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은행 쪽에서 대출 위축이 굉장히 심해지고 그러면 이제 인플레이션도 아까 주거비 안 떨어질 거라 하는데 그것도 결국 떨어지는 거죠. 꺾이고. 예, 살짝 꺾이고 예. 지금 미국의 주거비는 잘 아시겠지만 모기지 금리가 지금 집을 팔고 살려면 7.5%잖아요. 움직이지를 않잖아요. 모기지. 네, 그러니까 움직이질 않잖아요. 예, 신규만 이제 예. 들어가야 되니까. 네, 신규는 뭐 계속 살 수요가 있는데 뭐 미국도 20대, 30대는 직장 하면서 집을 살 사람들이 있고 40대도 집을 넓혀갈 욕구가 있는데 네. 이게 기존 주택 소유자들이 물건을 내줘야 되는데 내주면 다시 자기가 집을 살려면 3%에 빌렸던 금리는 이제 날아가고 그렇죠. 7%대로 금리를 빌려야 되니까 주택 공급이 없는 거예요. 주택 소유자들의 주택 공급이 없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요. 이 가격이 올라가면서 지금 주거 비용이 레깅돼서 내년도에는 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줄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좀 다 돼서 8분 남았어요. 8분 남았어요. 중국. 중국. 네. 중국으로 하시죠. 중국을 뭐 제가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만. 아, 그래도 박사님이시잖아요. 우리 3프로 TV에 이제 전문가 분들도 많이 나오셔서 좋은 영상을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네, 제가 보는 견지는 지금 결론적으로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좀 중국은 사회주의 체제고 계획경제이기 때문에 이번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굉장히 큰 문제고 중국이 어쨌든 의도한 부분도 있고 중국 당국이 의도하지 않게 지금 더 나빠지는 국면도 아마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굉장히 당황하고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저는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부채를 국가 부채로 국영기업의 경로를 통해서 국영기업이 기업 부채를 사주는 거죠. 지방정부 부채를 흡수하겠죠. 그러면서 지금 중앙정부가 결국에는 국가 부채가 올라가는 그런 스킴으로 가는데 이게 이제 부채를 조정하는 국면이잖아요. 우리가 부채 조정 국면이다, 또 구조 조정 국면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대차대조표를 이제 조금 정상화하는 그런 대차대조표 건전화 작업, 큰 이제 빅 프로젝트인데 그 과정에서는 성장률이 잘 안 나오죠. 그래서 성장률이 잘 안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미시적 부양 정책을 쓰겠죠. 근데 미시적 부양 정책을 써도 저는 이제 중국이 부양책을 쓰면 경제 성장률이 올라가냐? 연초부터 그럴 리가 없다. 이거는 내려가는 것을 막는 거지 올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중국 당국이 미쳤습니까? 경기 부양책을 무리하게 써서 한 번은 당해도 두 번은 안 당하죠. 2012년에 써서 그 후유증이 얼마나 컸는데, 그리고 부채 문제를 안고 있는데 무리하게 부양책을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앙정부가 아마도 생각하는 것은 지방정부가 말을 안 듣잖아요. 지방정부를 이번에 조금 일종의 뭐 속된 말로 손보고 그다음에 뭐 살생부, 뭐 그냥 죽일 기업과 살릴 기업을 어차피 정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다음에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그림자 금융이잖아요. 중국의 지방정부의 공식 부채가 한 6,400조 원이라고 지금 밝혀져 있는데, 중국 지방정부가 자기네들이 부채를 조달하기가 조금 한계가 있으니까, 성장시대에. 네네. 그러니까 특수목적 법인을 만들었잖아요. SBC. LGFB라는. 네.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서 그 페이퍼 컴퍼니가 지금 부채를 땡겼잖아요. 이게 이제 그림자 금융이거든요. 섀도우 뱅킹인데 그 부분이 한 6,700조 정도로 알려져 있고 지방정부의 공식 부채 말고 골드만삭스는 6,700조 아닌 것 같아. 한 그것보다 한 4배 곱하기 4는 해야 될 걸. 곱하기 4요? 네. 그러니까 그건 뭐 뇌피셜이죠. 저도 뭐 기사에서 본 거니까. 뭐 누구도 모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제일 큰 리스크라고 봐요. 그러니까 2008년에도 문제가 됐던 거는 CDO, CDS라는 그림자 금융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 그림자 금융이 얼마인지는 몰라요. 아무튼 중국 정부는 이 기회를 통해서 조금 거시건전성을 제대로 이렇게 조금 정비를 하고, 그다음에 2017년, 16년부터 사실은 부동산 대출을 계속 줄였어요. 중국 당국이 모르는 게 아닙니다. 계속 줄이고 제조업에 대한 대출은 계속 늘렸어요. 그러니까 경제 정책이 명확했던 거예요. 2017년, 18년부터. 그런데 이제 코로나19 오고 지방 정부가 이제 어떤 보건 비용이 계속 더 들면서 부채가 이제 녹다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중국 정부, 지금 지방 정부의 부채를 보시면은 뭐 텐진입니까? 귀주, 깐수, 하이난, 청해, 충칭, 샨산시, 그다음에 광시성, 쓰촨성, 윈난성, 지린성 이런 순서로 지금 지방 정부 부채가 많고요. 이 연한색 저기가 그 앞서 말씀드린 LGFB의 위클입니다. 네. 이 특수목적 법인의 부채가 더 많은
근데 실제로는 이것보다 더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부채 조정을 하면서 중국의 양적 성장률이 올해 내년 후년 정도까지는 매우 저조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위안화의 약세 압력으로 작용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특히나 동아시아 국가, 뭐 선진국 중에서는 일본이 중국 의존도 수출 비중이 조금 중국 의존도가 높죠. 네. 중국 수출 대중 수출 비중이 높고 미국은 사실 한 7%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크진 않고요. 유럽도 대중 수출이 뭐 미국과 비슷해요. 네. 그래서 그렇게 아주 심각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나라죠.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이 동아시아 경제권의 국가가 중국이 몸살을 앓는 동안 거시 경제가 굉장히 저조할 수 있다. 성장률이 저조할 수 있다. 그런데 조금 말씀하시는 톤보다 조금 더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게 네. 중국 1대1로에다 뿌린 돈, 아프리카에다 뿌린 돈, 거기다가 지금 국가 부채 자체, 거기다가 민영기업 부채까지 자기네들 떠안고 벌써 지금 청년 실업은 통계적으로는 20%지만 실질적으로는 40%라는 얘기 나오고 있고 이러면 중국은 그 첨단 기술 같은 경우는 미국이 다 막아놓고 그럼 중국은 완전 쪼그라들면 우리는 수출하는 국가로서 뭐 지금 중국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 그러면 우리나라도 거시경제가 그냥 몸살 앓는 동안에 우리는 뭐 몸져 눕는 게 아니라 그냥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대미 수출 비중 늘지 않습니다. 늘었는데 네. 그래도 대중 수출 비중도 급격하게 줄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그렇게 급격하게 줄 수는 없고요. 네. 그래도 4% 성장을 하잖아요. 그래도 4% 정도는 네. 성장할 것이다. 4%대 성장을 하겠죠. 네. 4.5%는 하겠죠. 이제 중국이 계획 경제이기 때문에 네. 박사님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대체세포 조정은 있어도 만약 이런 사태가 일어나면 그림자국이 이렇게 많으면 망할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 같이 IMF도 일어날 수도 있고 예. 그런데 계획 경제니까 그 정도는 다 막으면서 하지만은 약간의 부작용은 있다. 네. 성장률의 둔화는 있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네. 것 같아요. 아, 그냥 둔화 정도만 예. 될 것이다. 컨트롤 되면서. 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중국 쪽 지표 보면 예. 그 국영 은행이라든지 별로 안 빠져 있고 예. 뭐 철강 가격이라든지 그런 것들 안 빠진 거 그러니까 그런 예측 지표가 안 빠지는 거 보면 예. 이제 중국 정부가 향후에도 이런 정도는 좀 막을 수 있는데 예. 아까도 말씀하신 성장률이 둔화되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위안화 약세가 조금 예. 점진적으로 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는 거죠? 위안화 약세 압력을 받겠죠. 예, 받겠죠. 예, 받고 뭐 음모론적이지만 미국은 이 기회에 좀 중국의 환율을 조금 더 약세로 갈 수 있게끔 뭐 좀 도와주겠죠. 중국의 부채 비율이 지금 GDP 대비 75%밖에 안 돼요. 네. 그래서 이게 뭐 2027년까지 IMF가 한 110%까지 올라갈 거라고 보는데 다른 나라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잖아요. 근데 박사님. 저는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에서 제가 제일 리스크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뭐냐면 저 중국에 있었잖아요. 불확실성. 데이터가 너무 unreliable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실제로 청년 실업률 20 나왔는데 실제로 40이다. 부채가 뭐 6천조인데 실제로 4배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투자하는 사람 입장 혹은 의존도가 높은 나라 입장에서는 이게 진짜 뭐가 어디로 가는 건지 모르니까 그게 제일 큰 리스크 아닌가 이런 생각도 네, 들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중국에서 자본도 탈출하고 네. 또 자본이 안 들어가고 네. 뭐 FDI가 끊긴 거는 뭐 오래전 일이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여러 가지 좀 중국의 외환 사정을 또 안 좋게 만들고 이제 이런 부수적인 그렇죠? 중국의 부정적인 그런 환경이 앞으로는 몇 년간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달리 말하면 그게 계획 경제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조절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래도. 중국은 이 과정을 잘 넘기면 제조업 중심의 중진국이 돼요. 저는 서방의 시각으로 또 중국을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내수 시장 규모가 크니까 네. 그거를 뭐 어떤 식으로든 물론 이제 지금 수출이 막 조금 막혀서 좀 잘 안 되고 있지만 또 그 부분이 부동산이 또 안 좋고 근데 어쨌든 내수 시장을 좀 하면은 뭐 이 고비도 잘 넘기지 않을까 뭐 네, 한 번은 겪어야 될 과정인데 안 좋은 상황에서 지금 겪는 거죠. 그렇죠. 코로나19를 겨우 극복했는데 또 대외적으로는 미국이 때리고 이런 과정에서 중국은 숙제를 풀어야 됩니다.
거기에 이제 정치적 리스크도 또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그 중국 시장이 주식 시장에 빠지는 거는 외국인 자본이 거의 한 달 동안 내내 네. 이제 매도로 하니까 네. 그런 관점에서 나가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 경제 상황 잭슨홀까지 해가지고 금리까지도 말씀을 해주셨고 중국의 경제 상황 그리고 예측까지 우리 김한진 박사님이 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심층 인터뷰 3프로TV 이코노미스트 김한진 박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